최진서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립은 바꿨지만 샷이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야지 나아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체가 좀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네. 아, 하체가 너무 휘둘린다. 네. 그 부분을 좀 바로잡을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직접 이제 알아보시죠. 네, 예. 먼저 어드레스를 취해주시고요. 네. 하체가 많이 움직이셔서 고민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깨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서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무릎의 각도는 항상 그 높이에서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백스윙 해보시면 백스윙 했을 때는 오른 무릎이 펴지지 않게 각도를 유지해주시고 아. 왼 무릎이 오른쪽으로 살짝 다가가는 느낌으로 백스윙 해주시면 돼요. 네. 반대로 치고 나서 팔로 부분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왼쪽 무릎이 펴지지 않고 오른쪽 무릎이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무릎 각도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네. 더 많이 벗어나게 되면 공도 많이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체가 많이 벗어나면 네. 공도 많이 벗어난다. 그렇죠. 그만큼 정확하게 타구를 하기 힘드니까요. 알겠습니다.